혼자 모터사이클 관계자들은 이륜 차로 여행을 안 다녀본 사람들인가? 모터사이클 브랜드 중에 하나인 혼다 모터사이클의 혼다데이, 즉 혼다 축제에 가려고 합니다. 한 해의 시즌이 되기 직전에 축제를 시작하는데 제가 바이크 브랜드 행사에 가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할리는 그냥 독고다이로 지점 몇 군데 있게 돌아서 스탬프 투어 하세요. 그리고 끝내거든요. 이륜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저 밑에 지방 사람들이 올라오긴 좀 힘들어요. 춘천에서 하는데 춘천이라는 그 지역이 주말에 엄청나게 몰리는 데다가 뭐 차도 많고 바이크도 많고, 특히나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강원도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춘천이나 가평 이쪽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길목에 잡은 것 같긴 한데, 그 길목에 잡은 것 치고는 거기가 워낙에 복잡하거든요. 자동차도 엄청 많고, 뭐 자동차 많은 만큼 뭐 여행객도 많고, 여행객이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륜차가 되든 뭐 자전거가 되든 모든 사람들의 그 여행객이 춘천이나 뭐 가평 이쪽에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속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그 막히는 구간을 요리조리 착착착착 그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추행이나 뭐 교통법규 위반 이런 거를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나가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꺼려하는데, 국도에서 추월하겠다고 잠깐 올라갔는데 1차선 탔다고 그냥 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이륜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지방으로 안 가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혼다 모터사이클이 장소를 잡은 건, 혼다 모터사이클 관계자들은 이륜차로 여행을 안 다녀본 사람들인가? 이륜차로 뭐 투어를 안 다녀본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쪽에 잡은 게참 의아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수동 클러치이기 때문에 그 극기 훈련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행사 시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9시에 땡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야 뭐 1박 2일로 온 사람도 많겠지만, 저처럼 인천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당일치기로 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차로 가니까 2시간 정도 나오는데, 제가 어제 내비 찍어보니까 이륜차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9시부터 행사 시작인데 3시에 딱 종료시켜버리겠다고 하니까, 대체 우리들 6시에 출발을 하라는 건가? 투어 가는 것보다 더 빡센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시간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CB 1300을 놔두고 요거 슈퍼커브로 참석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차에다 그냥 실어가지고 갑니다. 차에다 실어서 가면은 뭐 빨리 가면 1시간 반, 좀 천천히 느리게 가도 2시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뭐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득될 게더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날씨도 엄청나게 한몽을 했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예보돼 있는 거예요. 3만 원 내고 신청을 했는데 취소한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비 예보는 있는데 비가 계속 안 내리는 거예요. 취소한 사람도 아마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혼다는 강행한다고 하고, 혼다데이의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해준 게 바로 기상청이고 날씨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골프 사진 찍으러 겸사겸사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쪽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또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혼다데이 행사에 왔습니다. 오토바이 싣고 온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빼버리네요. 이쪽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크들 톡톡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사전 신청 접수자 저쪽에 줄 서니까 줄도 더럽게 기네. 와, 사전 접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길어. 와, 사전 접수는 텅텅 비고 있는데 현장 접수가 이렇게 줄이 길어가지고, 딱 모양을 보니까 바라클라바네. 네. 회원권. 네. 감사합니다. 세금이 세울게요. 응모권 어디에요? 응모권? 응모권.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혹시? 저 뱅크 때요.
이거 왜 창력력 안 떼야 되지? 아 저기다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맞지 않나요? 네. 아 아니요 이거, 이거 자 스태프분들 이거 추첨력 꼭 챙기세요. 추첨력 어? 이거는 저희 추첨력 원래 저희가 떼고 드리고 아. 아직 뜨시면 되세요. 그래야 나중에 어. 저기 무대에서 네네네. 번호를 뽑으니까 아 1등 안 될 뻔했네. 아. 1등 되시면 저 뭐 좀 주세요. 아유 제 커브 씻고 왔거든요. 커브 놓고 가겠습니다. 한다 사이클 정품 부품 쓰라고 홍보하면 쓰고 한다 정품 패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둘다 정품하고 가품이라는데 정품인데 어떻게 태국말이 써있냐? 정품이고 가품 이게 더 정품 같은데? 이거는 왜 정품인데 태국말이 써있어요? 요새 생산분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또 가품으로 분류되어 있네. 이건 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건 왜 또 가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정격이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베트남에서 뭔가 어색 오는... 이상한데 네. 어색한데 지금 네 베트남에서 들고 오는 부품인데 이거로 정격이를 아 저거는 저거는 태국 생산분이라는 거예요. 아 알겠고 있는데 세치기 당했네. 잠깐 말 건 사이에 세치기 당했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증 태그.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뽑으시면 돼요. 아, 뽑는 거예요? 네네. 뽑아서 긁어야 되나요? 그래서 긁으면 돼요. 아하. 제가 재수가 없으니까 직접 긁어주세요. 제가요? 네네. 기운을 담아서. 네. 꽝님 책임지세요. 안 긁었네. 아, 심지어 안 다 잊어버렸어. 이거 무효야, 무효. 이건 무효다. 꽝인데 정말. 렌즈 클리너 하나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다 왔는데 이 앞에서 사고 났대. 와. 한기 원주. 야 거북이 레이스. 승현아, 1분 넘으면 내려와야 된다. 1분 넘기면 안 된다. 버텨, 버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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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지금 하신 스타일이 확실히 스로틀을 많이 쓰시고 브레이크를 많이 쓰시는 타입이신 거예요. 지적당했다. 아니야, 나쁜 말 아닙니다. 그렇지, 이게 좀 많이 태워 먹었다, 그치? 여기에서 전화번호 그냥 사도적으로 사진이 저장. 사진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니, 와. 죄수모드로 찍었어. 죄수모드로. 뒤에 뭐 흉다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1등 기원. 설마 이것까지 1등 되진 않겠지. 그래, 하필은 이 정도로 깨끗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아, 저게 지저분하네. 아 저기 일반인들이 네. 아니고 그래도 라이더들이니까 그나마 좀 깨끗하게 쓰는 것 같아. 엉큼짝이야. 어 가르마. 아이 그래 조지미가 유리나무 구독 좋아요. 구독. 가라이 만났어. 제가. 네. 아 나 발 밟은 것 같은데. 어 진짜로? 보험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제가 뭐 여러 행사를 참여한 건 아니지만 사진직으로 다니면서 여러 행사를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평타 무난한 행사의 준비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산만하지도 않고 좀 차분하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행사였고 먹거리도 부족함 없고 줄 서서 못 먹고 뭐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족스럽다 이런 행사였고 저희 행사 사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행사였습니다. 날씨도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스텝으로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참가해서 즐기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온 됐는데 바이크 정비 잘 하시고 시즌 준비 잘 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2024년 라이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바이크 투어지로 다양한 바이크 여행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